네, 여러분들 지금 긴급 제가 하나 분석을 좀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민주당을 찍지 말자라는 임미리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 민주당이 고소하는 일이 있었고 민주당은 고소를 취하했지만 그러면 임미리 교수가 왜 비판받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하나 증거 자료를 대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찍지 말자라는 어떤 이런 취지의 칼럼을 통해서 이 사람의 과연 경향신문에다가 이분이 칼럼을 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분이 과연 진보적인 학자인지 그의 정체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임미리 교수는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한나라당 출신의 시의원 선거에 사실상 도전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요. 임미리 1967년 12월 2일생이고요. 제98년도입니다. 여기 1998년 여기 보시면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라는 분명히 선거 후보로 등록이 돼 있었고요. 오른쪽 경력을 보시면요. 한나라당 성동을 지구당 지방자치특별위원장까지 영입을 했던 분입니다. 두 번째 자료를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과연 어땠나?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2회 지방선거 시도의회 의원선거 서울 성동을에 성동구 제4회 기호 1번 한나라당 임미리 1967년 12월 20일생, 그 당시에 만 30세의 나이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이거는 여러분들 후보자 명부, 시도의원 선거 보시면 1960년 12월 20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분명히 한나라당 출신의 정치를 시작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시면요.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명인밀이 하고 여기 지워진 부분에 보시면요. 1967년 12월 20일이라고 분명히 돼 있는 이 증서를 여러분들이 볼수 있을 겁니다. 다음 거는요. 이분이 한나라당에만 있었냐. 과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2008년 2월 15일 이때 창조한국당이라는 것은 문국현 후보가 만들었던 창조한국당의 대변인실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기획홍보단장 김경호, 여기 보시면 부단장 임미리라고 돼 있습니다. 결국은 98년도 한나라당 출신으로 시도의회 선거까지 나갔던 분이 2008년도 10년 후에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그 당시 대표가 있을 때는 창조한국당으로 당적을 이동해서 활동하셨던 근거를 여러분들이 볼수 있고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거는 좀, 이거 좀 확대 안 되나? 알트 컨트롤하고 휠을 돌. 네. 거기 위에 있어요. 네, 이거 보시면요. 이분은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만 빼고 다른 정당들을 거쳤던, 여기 좀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했고, 그 다음에 2008년에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화면이 나오고 있죠. 안철수 싱크탱크 내일 실행위원 466명. 이게 2013년 11월 10일, 2012년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인밀이 현대사 기록연구원 상임이사라고 하면서 안철수 싱크탱크에 가담했던 전력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경향신문에 여러분들 과연 이게 진보 언론인가라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기레기들이 경향신문 논설위원 그리고 진보
학자의 글마저도 민주당이 비판을 하면서 고소고발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과거 2009년 경향신문의 이대근 기자가 어떤 글을 썼냐. 굿바이 노무현이라는 글들을 칼럼을 실었던 경향은 지금 11년 전에 했던 짓거리를 지금 또다시 경향 한겨레라는 어떤 진보 언론으로 등갑, 진보 언론을 이용해서 사실상 본인들의 정치 색깔을 드러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요. 민주당을 찍지 말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분은 민주당 이외에는 다른 정당을 다 돌아다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민주당을 제외한 사실상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출신 그리고 문국현의 창조한국당 심지어 안철수까지 지지하는 이런 사실상 진보와는 거리가 먼 어떤 학자이고요. 이분의 정체성을 보면요. 진보 진영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수구 보수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봤다고 여러분들에게 꼭 진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 교수는 분명히 한나라당 출신이고요. 한나라당이 언제 진보였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한나라당을 진보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경향신문에 칼럼을 실었던 임미리 교수는 진보학자도 아니고 절대 우리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결국은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회에 참여했던 분이고 현재는 진보학자로 위장되어 있는 한마디로 뼛속부터 한나라당과 수구 사상이 박혀있는 학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만 빼고 찍자라는 임미리 교수의 칼럼은 어쩌면 본인의 정체성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칼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긴급하게 이렇게 방송을 녹화를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알려드리는 것은 임미리라는 교수가 어쩌면 경향신문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이대근 칼럼과 임미리 교수의 총선을 앞둔 이런 칼럼은 너무나 경향이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어떤 내부 총질을 하는 진보를 위장한 언론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심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임미리라는 교수는요 한나라당 출신 그리고 창조한국당 이어서 안철수 너무나 타이밍이 웃기죠. 안철수가 돌아오자마자 과거 안철수의 싱크탱크에 합류했던 임미리 교수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유한국당을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을 찍지 말자라는 기사가 만약에 경향에 실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향신문을 적어도 보시는 분들은 자유한국당에는 어느 정도 표를 줄 마음이 없는 분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했을 때 민주당을 찍지 말자는 것은 결국은 또다시 안철수 뒤에서 줄을 서겠다는 임미리 교수의 의도가 아닌지 의심일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가 돌아와서 갑자기 임미리 교수가 등장을 하고 민주당을 찍지 말자. 경향신문을 보는 구독자나 많은 어떤 진보적인 세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자유한국당에는 투표를 안 하겠죠. 결국은 안철수를 또다시 위해서 이런 칼럼을 썼다라고 저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경향이나 한겨레에다가 칼럼이나 글을 쓴다 그래서 진보학자인지는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그의 과거 행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한나라당 출신이 진보적인 교수였고 진보적인 학자였습니까? 다시 한번 이런 임미리 교수나 어떤 이런 글들을 이용해서 다시 무슨 진보학자니 이런 말들은 이거는 허위사실이고 반드시 이런 잘못된 정보는 흘러나가지 않기 위해서 바로잡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임미리는 뼛속부터 수구의 피가 흐르는 학자입니다. 이상입니다.